안녕하세요, 바오쌤입니다. 설 지난 다음에 재료들이 많이 남아가지고 해물, 녹두, 부침이를 부치겠습니다. 양은 조금 많이 했고요. 녹두를 한 300g 정도를 녹두탄 거를 갈았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뭐뭐 섞었느냐면은 제가 간고기를 넉넉히 넣었어요. 간고기 여기에 1kg 정도를 넣었는데 조금 많이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간고기 1kg 정도 넣었고요. 그다음에 또 뭐를 넣었느냐면은 숙주나물을 설에 박스로 샀기 때문에 숙주나물 이제 설에 먹고 남은 걸로다가 나머지는 다 여기 부침개에다가 부침개 할때 넣으려고 송송 숙주미 데쳐가 숙주누 데쳐가지고 송송 썰어가지고 여기에 넣었는데 키로수로는 한 200g 정도 되나? 숙주. 그리고 고사리도 설에 먹고서는 고사리나물 먹고서는 제가 고사리는 직접 바오세미 농원에서 고사리 날때 되면은 채취를 많이 하거든요. 고사리 천지예요. 거기서 고사리 직접 말린 거로다가 고사리 나물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더 맛있을 거예요. 고사리가. 그런 다음에 또 뭐를 넣느냐면은 여기에 저는 해물파전으로 할 거기 때문에 고로니 생굴 자연산 굴이 있어가지고 굴도 여기다가 넣었어요. 굴도 여기 해물 부칠 때 해물전 부칠 때 굴을 넣으면 맛있더라고요. 굴이 안 보이네? 어디로 다 도망갔을까요? 그래서 굴도 좀 넣고 그리고 양파도 좀 썰어 넣고 그리고 쪽파도 좀 썰어 넣고 그리고 김치 배추 김장 할때한 배추 김치 제가 송송송송 썰어 가지고 물 붉은 기는 제가 빼고서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찹쌀가루를 약간 섞었습니다. 이게 찹쌀가루를 섞어야지 잘 붙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우선 제가 이제 이렇게 그래서 재료 준비는 다 끝났어요. 재료 준비 후딱부터 그냥 후딱부터 엄마의 손맛이에요. 이렇게 해갖고 재료 준비는 끝나서 여기에 제가 후라이팬을 이렇게 놓고 와, 지글지글 소리 나죠? 오늘 부침이는 거의 한 40장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너무 크게 안할 거고요. 요만하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한 40장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녹두, 해물, 굴도 들어갔으니까, 모든 해물이네. 고기도 들어갔고요, 또. 와. 제가 부치면서 지금 네 쪽을 먹었습니다. 많이 먹었죠. 제가 원래 많이 잘 먹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한번 부칠 때이 후라이팬에 한 4개 정도는 부치더라고요. 이렇게. 요즘은 후라이팬이 좋아가지고 강장 시장 가면은 이 부침이가 엄청 맛있어요. 서울 강장 시장 가면. 그 녹두 부침이처럼 부치는 거예요. 거기에는 기름을 잔뜩 넣고 이렇게 강장 시장 가면은 부침이를 이렇게 부치더라고요. 지글지글 한 40장 정도는 나올 것 같으니까 설 지난 다음에 이렇게 부치고 있답니다. 영상을 이렇게 제가 녹두 부침이 해물 부칩니다 하고 영상 일단 찍고 쌀가루 찍는 거라 예쁘게는 안 나오네요. 근데 이큰 양푼에다가 하나까득 이 재료를 했으니까 엄청도 많죠. 눌러붙이지 않고 잘 되는 것 같아요. 저 이런 거참 잘하지 않나요? 이렇게 해갖고 싹 뒤집을 때싹 되고. 그래서 일단 영상 찍고 이렇게 네설 지난 다음에 재료 남은 걸로 녹두 부침이를 부치었답니다. 바오쌤이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녹두 해물 부침이. 영상 끝. 5분 영상이네요. 구독, 좋아요 눌러줘서 감사합니다. 유치님들, 나를 낳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세요. 영상 끝. 맛있게 돼가지고 어디 시식을 해볼까요? 제가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네 쪽을 먹었는데요. 이게요, 은근히 맛있어요. 와, 어디요? 여기 굴도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와, 엄청 잘 부쳐졌어요. 굴은, 이렇게 굴도 있는데요. 진짜 맛있네요. 향긋한 굴이, 굴 냄새가 솔솔 나면서, 이렇게. 진짜 맛있네요. 바삭바삭하게 구워진 것 같아요. 와, 저 빈대떡 잘 부치는 것 같아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해물, 녹두, 모듬전이 아닌 부침이. 녹두 부친 게 강장시장에서 먹는 것처럼 그렇게 부쳐서 먹어봤습니다.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아, 나 맛있다는 말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옛날 바싹 익혀서 그런지 진짜 맛있어요. 녹두 부침이를 부쳐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우쌤입니다. 영상 끝. 구독, 좋아요 눌러줘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꽃길만 걸으세요. 그리고 늘 건강 조심하세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영상 끝.